소위 성적으로 문란한 자, 아니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악의 한 형태가 돼서 저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둘러싼 분위기에서 제가 프로젝트 모임에 가서 이름 밝히는 것조차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한동대는 교회가 아니라 대학입니다 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보통 한동대가 표방한다고 하는 그 슬로건 같은 게 하나님의 대학이에요. 그러면서 매번 여기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장입니다, 비판적 지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그 대학은 그 앞에 있는 수식어 하나님의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니 이 관점과 여기서부터 벗어난 것들은 학문이 아니다, 혹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주된 논리인데, 저는 그럴 거면 대학을 만들지 말고 교회를 만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신학대를 만들던가. 근데 심지어 신학대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여기는 소위 종합대라는 곳이 가장 신학생들을 기른다는 신학대보다도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가 이렇게나 탄압당하는 게,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이 지점에서 저는 한동대는 대학이 맞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었던 거고, 이 학교에서 주장하는 되게 또 하나의 근거가 한동대는 사립대로서 종교교육을 허가받은 곳이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종교교육을 허가받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허가받은 건 아니거든요. 전그 지점이 학교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고, 왜 여기에 와서 그러느냐가 아니라 여기는 또한 대학입니다라는 말을 말해주고 싶었던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강연 내용이 문제였다면 강연을 듣고 나서 논란이 시작됐을 텐데, 이거는 강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학생처장의 소환부터 비롯한 뭐 다양한 학생들의 카톡방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도는 등그 주된 논리가, 이거는 동성애 옹호를 가장한 페미니즘 강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젠더라는 개념, 사회적 성별이라는 개념을 공부함으로써 다양한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관계 지향 등을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함께 교류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 보수 기독교와 한동대가 지극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지점이 바로 딱그 지점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에 의한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신화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핀트를 어긋나는 것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악, 이렇게 만드는 건데, 너네는 한동대 왜 왔니? 한동대 왔을 때 목표가 뭐였니? 너네는 공동체 생각 안 하니? 기독교와 동성애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단다, 뭐 이런 등등 일종의 저희한테 사상을 교육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 결국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참지 못하고 언쟁이 일어났고, 네, 그걸 이제 또 불손한 태도라고 지금 징계 사유로 문제 삼고 있어요. 딱 강연 시작한 20분 전부터 갑자기 한 학생의 무리들이 오더니 기도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A4용지를 나눠주는 거죠. A4용지를 나눠주고, 뭐 자유 섹스 조장하는 페미니즘 반대한다, 뭐 하나님이 주신 뭐 섭리 거부하는 페미니즘 반대한다, 당최 말도 안 되는 피켓들을 들고 와서 강연 반대랍시고, 마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답시고, 거기 뒤에 일렬로 딱 서는데 거기서부터 소름이 확 돋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으로 제가 이게 참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게, 적어도 좀 부끄러워는 할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내 얼굴을 찍어라라는 그 당당함에서,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이렇게 대놓고 혐오를 하고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는 거지? 이 당당함과 저 선량한 신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에 엄청 무서웠어요, 사실은. 강연을 강행한 이유는 뚜렷했어요. 대학이었다. 여긴 대학이다. 학문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되려 형성되지 않았던 담론이 나올 수 있도록 강연을 초청한 것이 포상받아 마땅할 일이지 벌받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 이제 대놓고서는 이런 강연 혹은 사상들을 굉장히 탄압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고 이것마저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한동의 어떤 보수 기독교 왕국이 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존재들과 사상들이 탄압받고 목소리 자체가 못 나오고 비가시화 만드는 작업에 어쩌면 우리가 방조하고 방관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사실 그때 강연장 뒤편을 일렬로 메울 때 느꼈던 저의 어떤 소름 끼친 무서움들, 이런 것들이
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대자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갔다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섬뜩한 일이라고 느꼈던 건 요구사항이 학생에 대한 제적이었고, 징계가 아니라 제적이었고, 그리고 되도 않는, 연관성도 없는,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연관성으로 교수 3명을 언급하면서 징계를 요청하는 글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진짜 이렇게들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가? 그러면 난 어떻게 다녀야 되지, 학교를? 이 생각에 진짜 많이 절망스러웠죠. 절망스러웠고.